이거 뭐야? 너무 멋있는데? 배트맨! 맞춤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놀이라고. 허벅지에. 어머, 결국은 끊어졌다. 잠깐만. 자, 오늘은 DC 피규어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좀 어색한 녀석들일 수도 있어요. 영화상에는 나오지 않는 DC 피규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 코믹스 컨셉 아트 버전의 원더우먼과 게임 버전 배트맨 아캄 나이트의 배트맨 프레스티지 에디션, 그리고 아캄 나이트 조커, 아캄 나이트 데스트라까지 일단은 꺼내봤습니다. 한 번에 네 개는 다 못할 것 같고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짝은 생소할 수 있는 DC 피규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트맨 아캄 나이트 게임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피규어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 해보긴 해봤어요, 몇 년 전에. 물론 멀미 때문에 오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며칠 해봤었는데, 본진에 쳐들어가는 것까지는 해봤어요. 그때 제가 이 조커랑 뭐 데스트라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고, 빌런인 아캄 나이트 그 녀석은 제가 살짝씩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핫토이에서도 12인치로 이 녀석들의 피규어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VGM26이 요 녀석의 원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구하지 못했고 VGM37로 해가지고 프레스티지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요 녀석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리뷰는 나중에는 해드릴게요. 한 달 뒤쯤 한번 할까요? 절대로 얘네들 쩔이어서 얘네들 조회수 안 나올까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해드릴게요. 얘들아, 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상훈이 형은 어디서 사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예전 제품들은 대부분 중고장터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도 막 오프라인으로 사고 싶다, 난 직접 눈으로 보고 돈을 주고 카드를 주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울에서는 홍대에 카비팩토리를 그래도 이용을 주고 했었는데, 가격이 사실은 좀 높긴 했지만 그래도 구경하는 재미로 많이 갔었는데 거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아, 글로리 먼데이, 제가 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팝업 스토어를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왕관 로비에서 연다고 합니다. 날짜가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니까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한번 구경하고 보고 싶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좋은 매물들이 있다,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스타워즈가 그럴 때 가서 조금 개 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처들이 있다 하면 제가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녀석을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 원더우먼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비밀리에 있는 느낌, 역시 익스클루시브 버전이라고 돼 있고 원더우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더우먼 돼 있고, 많이 낯익은 녀석들이 있죠. You can save the world alone.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진짜 지겹게 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나왔던. 그래서 열어보면 갤가돈 누님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이언맨으로 비교를 하자면 아이언맨 마크 46 컨셉아트 버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녀석도 코믹스 컨셉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옷 자체가 코믹스에 나왔던 캐릭터들, 그리고 이전에 예전에 TV 방영을 했었던 코스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가돗의 얼굴이 그대로 있습니다. 착장이 바뀌었죠. 조금 더 반짝거리는 금색의 테두리를 하고 있고, 빨간색에 파란색의 별이 달린 요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원더우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마에 머리띠가 좀 문양이 다르고 머리 색깔도 조금은 달라요. 뒷모습 자체도 치마에 별 문양이 더 성조기스럽게 들어가 있다. 부츠도 위에 하나 더 덧대지는 파츠는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같은 느낌의 색깔만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나 이런 것들은 언제 봐도 굉장히 좋고요. 뒤에 진짜 사람처럼 이런 오금 느낌과 허벅지에 이런 튼실한 느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는 30만 원 중반대에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방패도 원더우먼 표시가 빨간색의 금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녀석도 방패를 뒤에 보여드리면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런 문자들도 똑같죠, 그죠? 뒤쪽도 금색을 두르고 있어서 기존의 은색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안쪽까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상에 너무 미국색이 좀 짙어버리면 전 세계를 겨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꿔준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원래 시초는 캡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원더우먼도 마찬가지고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똑같은 육각 스탠드인데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놓으니까 또 굉장히 예쁩니다. 원더우먼이라고 써 있습니다. 파츠들은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칼과 방패가 들었고요. 칼도 비교해보면 손잡이 색감만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의 올가미가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 진실의 올가미도 약간 와이어로 둬서 이게 좀 풀면 풀립니다. 원래는 빛나는 듯한 느낌의 이런 반투명한 줄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요 금줄 하나만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펙트
소프트 파츠가 4개가 있네요. 총알을 막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이거 많이 올리면은 이거는 이건 주먹을 또 껴봐야 조금 더 사니까 주먹으로 한번 바꿔 껴서 포징까지 한번 해볼 텐데 손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먹 쥔 손 한 쌍 외에 펼친 손 펼쳤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좀 그나마 펼친 손이에요. 한 쌍 칼이나 방패를 쥘 수 있는 느낌의 손 한 쌍 진실의 올가미를 잡는 듯한 줄을 잡는 듯한 느낌의 손이 한 쌍 있고요. 같은 느낌인 듯 조금 다릅니다. 엄지손가락이 조금 더 벌어져 있고 검지가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이런 느낌의 손이 한 개가 더 있어서 손은 총 둘, 넷, 몇 선, 여덟, 아홉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알을 막는 느낌을 왠지 멋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파츠가 여기 붙었다라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안 올라갑니다. 혹시나 좀 찢어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실제로 찢어지진 않겠지만 바디 자체에 이렇게 조금 자국이 조금 있어요. 조금 아쉽네요. 얘도 있나? 얘도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이음새가 살짝이 맨살에 좀 보이는 것은 이렇게 가리면 된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컨셉 아트 버전이어서 소품들이 조금 생략은 되어 있습니다. 칼을 꽂을 수 있는 이런 가죽 끈들은 또 생략이 되어 있네요. 빛나는 파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은 생략이 되어 있고 요거는 뭘까요? 망토. 요런 건 좋지. 이거는 그냥 헤드를 뽑아주고 이 망토를 무심하게 걸쳐주면 되는 느낌이네요. 있어 보여. 요런 망토까지 조금 착용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칼이랑 방패를 조금 이렇게 지어볼까요? 나는 이거 선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칼을 지어주고 뭐하니 할 수도 있겠네요. 방패가 여기에 넣기가 과감하게 넣다 보면 끊어질까봐 무서워. 손을 강제로 펴서 구부러지기 전에 방패를 넣어줄까. 게임 오버. 부러진 건 아닙니다. 부러질 예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넣으면 부러져 이거. 예, 의지의 한국인 기어이 넣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도 방패가 좀 더 금색이에요. 야, 왜 이렇게 못하냐, 상훈아, 오늘? 결국은 끊어졌다. 두 개 다 끊어졌습니다. 예. 순접해서 쓰면 되긴 하는데, 너무 아쉽네요. 내가 저거랑 같이 해서 그런가?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좀 안 보이게 되냐? 그래도 여기가 보이지? 떨어졌잖아, 여기가. 네, 그래도 이쪽에 똑딱이가 있죠? 요 녀석을 달아주면 한층 멋스럽죠? 와, 이거는 좋다. 이거 자석이다. 자석입니다, 자석.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자석이 아니에요. 얘도 끊어져 있네, 이미. 보이시나요? 여기 끊어져 있어요 이미. 야, 이상훈 거는 진짜 사면 안 되겠다. 이런 망토 재질이 혹시나 바디에 이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빼고 전시하는데 혹시나 이거 구입하신 분들 이렇게 전시하셨는데 이염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댓글 좀 주세요. 다시 망토 씌우게요. 이어서 오늘의 찐주인공 배트맨 아캄나이트 VGM37 프레스티지 에디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이 금색. 와, 블랙앤골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A라고 써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캄을 뜻하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고 내가 A클래스다? 에이, 피규어 별로다? 모르겠습니다. 자석으로 이렇게 열리고 와, 금색으로 엄청나게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빛이 막 기가 막히게 반짝거립니다. 프레스티지 에디션이라고 써있는데 스페셜 에디션은 봤어도 프레스티지 에디션은 또 처음 봤습니다. 자자자자. 일단은 영화 버전의 벤 애플렉의 배트맨과는 또 다른 루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와, 진짜 멋있다. 졸멋이다, 졸멋. 오, 커, 커. 오, 망토. 오, 그렇지. 망토. 어머, 망토가 가죽이야. 오, 오. 오! 이거 뭐야? 너무 멋있는데? 와, 나 이 게임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역대급 포스를 자랑하는 아캄 나이트 프레스티지 에디션 되겠습니다. 오! 기대 이상입니다. VGM26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만 봤지만 회색에 배트맨 마크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배트맨 마크가 무려 금색에 전체적으로 좀 더 어두운 흑색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빨이 많이 나는지는 몰랐어요. 앞가슴부터 해서 근육들 표현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뒤에도 기계적인 사이버틱한 느낌.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살짝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많이 구부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할 것 같고요. 팔이랑 다리 프로텍터들은 푸르스름한 느낌이 좀 있네요. 배트맨 망토 펼쳐집니다.
배트맨! 역시 이런 망토. 이런 망토가 있어야 배트맨이잖아요. 이 망토가 겉에는 좀 두꺼운 비닐, 안쪽에는 천 느낌으로 해서 두꺼운 느낌이 있고, 망토가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좀 걸쳐 있어요. 여기 조금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멋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 좀 들어가 있는 느낌. 야, 스탠드도 멋있다. 와, 요거 금색 느낌의 박쥐 문양이 딱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 에디션에 배트맨 아캄 나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요 느낌이 스탠드를 넣었을 때 좀 자국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걸쳐진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포스가 지리지요.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또 이 아캄 나이트 버전만 가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관절을 한번 볼 텐데 옆으로 벌리는 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도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양팔 벌리기 가능하고 팔꿈치 구부림도 준수하게 90도의 느낌. 허리 움직임 무늬만 식스팩이 여기 앞에 좀 있기 때문에 좌우는 뭐 조금 되는데 앞뒤는 힘들 수가 있고요. 고개 움직임도 아주 미세하게 된다. 하체는 이 정도의 벌어짐, 그리고 이 정도의 앞으로 움직임. 무릎 구부림도 역시 이중관절로 해서 어느 정도의 동작들은 좀 멋있게 할 수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은 이제 파츠들을 한 번씩 볼 텐데요. 입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빼주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뿔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날카로운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구멍 있죠? 얘를 밀어냅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왔죠? 네, 잡아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빠지고요. 살짝 입을 벌린 파츠를 넣어주면 입이 살짝 벌어져 있죠. 눈 파츠는 없습니다. 사실 눈도 지금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서 눈 파츠는 하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 파츠, 주먹진 손 한 쌍 외에 베트랑을 잡은 느낌의 손이 한 쌍 있고요. 두개가 좀 다릅니다. 살짝 벌어진 듯한 왼손과 크게 움켜지는 손 각각 한 개씩 있고요. 총을 잡을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손 한 개에 이렇게 잡는 듯한 느낌, 크게 이렇게 잡는 듯한 느낌이 또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펼친 손은 오른손만 있네요. 손 파츠가 다양하다는 이유는 무기가 또 많다란 얘기겠죠. 무기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기가 얼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했던 것이 땅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치만 비슷할 뿐이지 안에 있는 무기들은 거의 다 새로운 느낌입니다. 영화상과 게임상에는 배트맨 수트뿐만 아니라 무기들도 조금씩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총이 갯머리판까지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면 비어있어요. 게임에서 자세히 보질 못해가지고 일단은 뭐 보여만 드릴게요. 접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접어보려고 했는데 고정입니다. 이거 접으면 떨어집니다. 요런 녀석들이 떨어지면 얘를 여기에 꽂아서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설명서를 보니까 벨트하고 X라고 써 있어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들어가야 좀 멋있는데 안 들어가네 하나도. 아하. 그래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조준경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약간 수류탄 느낌, 폭탄 느낌이 가지고 있고, 골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움직입니다. 갈고리도 와이어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딱 꽂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와이어가 튀어나오는 느낌. 두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쌍 와이어를 두 개까지 나갈 수 있는 듯한 느낌.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잡는 거를 한 번씩 해볼까요? 손 파츠도 많으니까. 확실히 봐봐, 원더우먼이랑 다르잖아. 쫙쫙 빠지고 또 쫙쫙 붙겠지. 얘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꽂아서 꽂는 것만으로도 포스 있다. 이런 느낌의 배트맨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그냥 이걸로 꽂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느낌으로 잡으면 이런 느낌인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요거를 또 꽂을 수가 있어요. 요거도 약간 뒤집어서 꽂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런 녀석들을 꽂을 수가 있고, 얘뿐만 아니라 얘들도 꽂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자재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녀석으로 또 바꿔 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빼주고 얘를 꽂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잖아요. 또 이런 발사장치들을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를 빼주고요. 단독 총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꽂아주면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뭔가 좀 난해합니다. 기폭장치 같은 느낌인데 총을 들 수 있는 손이 얘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꽂아주면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맞춤처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파츠들이 신선한 것들이 많아서 꺼내보는 재미가 있고요. 베트랑이 이렇게 두 개가 들었는데 움직여지나요?
오! 와, 됩니다, 됩니다. 오. 살짝 이렇게 움직임까지 줄 수 있는 배트랑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배트랑을 딱 이렇게 잡아주고, 이 잡은 상태에서 여기 또 꽂아주면. 그래, 손목핀이 이게 좀 두꺼워야 좀 잘 들어가는 맛이 있지, 또. 자, 마지막으로 벤 애플렉의 배트맨과 크기는 또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녀석보다 결코 뒤지진 않는 것 같고, 허벅지나 가슴 빵은 이 녀석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키는 아캄 나이트 버전이 조금 더 큰 느낌이고요. 아우, 얘가 박쥐 귀가 굉장히 짧구나. 비율은 확실히 이 녀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DC의 숨어있는 명품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박스만 보여드렸던 데스트로아과 조커도 보여드린다는 점 약속드리면서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